안녕하세요, 축가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간단한 모델링을 배워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이제 파츠를 나눠서 3D 프린터를 뽑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간단한 캐릭터를 준비를 해주시면, 저와 함께 파츠도 함께 나눠보고, 그 다음에 유닛 셋업을 통해 이제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프린팅을 하기 전에 과정까지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예요. 자, 이제 함께 가볼까요? 자, 이제 3D 프린터에 넣을 완성된 모델링을 가지고 파팅을 해서 내보내기 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링이 닿은 튜브를 불러오기를 해 놓으시고요. 매테리얼 좀 바꿔줄게요. 이 모델링을 머지 비지블을 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파츠가 다 나눠져 있는데, 머지 빌리브를 눌러 주시면 보이는 눈이 켜져 있는 파츠들을 하나로 합쳐 줬어요.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줬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집 플러그인 안에 들어오셔서 스케일 마스터에 들어가 보시면, 셋신 스케일 눌러 보시면 밀리미터로 높이가 3mm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 꺼주시면 액션 라인으로도 크기를 왼쪽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이를 100mm로 맞춰줄 거예요. 다시 집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셔서 밀리미터 확인하시고 높이 Y축을 100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릴 사이즈 사우툴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액션 라인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높이가 100mm가 바뀌어 있는 게 확인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파츠가 다 나눠져 있는데 그룹별로 다시 분할을 시켜줄 거예요. 이때 보시면 스플라이 들어가셔서 그룹별로 다시 분할해 준다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다시 그룹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작업자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파츠를 나눠주시면 돼요. 저는, 얼굴,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눈이 전체 다 꺼지게 됩니다. 얼굴, 눈썹, 눈. 이렇게 해서 한 파츠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머지를 해도 되고, 다이나믹시로 합쳐줘도 되지만, 약간 디테일이 깨질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저는 라이브 블린으로 합쳐주는 걸 선택을 할게요. 여기 보면 머지 밑에 보면 블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라이브 블린을 먼저 활성화를 해주신 다음에 메이크 블린 메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로딩이 되면서 하나의 파츠로 합쳐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파츠는 제가 아까 크기가 바뀐 게맨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 코, 이건 두 번째 파츠로 제가 설정을 할 거예요. 똑같이 메이크, 블링, 메쉬 클릭을 해주시면 로딩이 되면서 또 하나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해서 얼굴 아까 만들어 놓은 파츠 밑에다가 둘게요.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 라이브 블린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합집합, 두 번째가 차집합, 세 번째가 교집합으로 이렇게 빼주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차집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파츠 이코이 크기만큼 파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입을 너무 꽉 막게 하면은 잘안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너무 격차가 크게 되면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나 해줘요. 그리고 이두 번째에 있는 파츠를 밑에 보시면 디포메이션이라는 메뉴 안에 인플렛이라고 면의 방향대로 부풀려지는 기능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풀려 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격차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 격차는
0.1에서 0.15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액션 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맞춰줄게요. 0.1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확인을 왼쪽 위에서 확인할 수 있죠. 한이 정도는 돼야 0.1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풀려 줄게요. 이렇게 0.1 정도 간격을 준 후에 다시 투명도 끄고 확인을 해보시면 살짝 격차가 있게 파진 파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진 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다시 블린 메이크 블린 메쉬를 선택을 해주시고 하면은 여기 파츠에 차지팝이 된 메쉬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 입술을 하나 다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격차 확인되어 있는 두 파츠가 완성이 돼요. 이제 몸통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몸통도 카피해서 여기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려놓고 몸쪽을 또 파주도록 할 건데요. 차지팝을 이용해서 파줄 거예요. 이것도 복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인플렛으로 확인을 해줄 격차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확인을 하면서 인플렛으로 여기 가운 동그라미 중앙으로 맞춰주면 맞춰지는 거겠죠? 0.1 정도로 맞춰주시고 또 이 메쉬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크 블린 메쉬 그래서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린 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또 하나하나 가져오기 좀 그러시면 여기서 카피를 해서 페이스트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츠, 두 번째 파츠, 세 번째 파츠. 이제 팔 부분도 여기 파줘야 되겠죠? 팔을 또 가져옵니다. 페이스트 해서 자 이제 몸통과 얘를 또 차지팝을 해서 이렇게 파줄 거예요. 얘도 복사를 해서 격차를 줘야겠죠?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인플렛을 좀 주면서 간격을 확인해줘요. 0.1 조금 추가해도 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간격을 맞춰줍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의 파츠를 생성. 해서 불러오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해줘야겠죠. 지금 잘 격차가 있게 잘 파츠가 파팅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파주는 걸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끼워주는 것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원기둥으로 끼워놓는 거를 만들 수 있고 사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우선은 원기둥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센서트 실린더를 하나 불러와서 보시면 조금 크기를 키우고 적당한 크기의 형태 이렇게 끼워주는 걸로 할까요?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는 원기둥을 만들 건데 여기서 디바이드 컨트롤 D로 해주시면 너무 뭉개지기 때문에 G 모델러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엣지에서 인서트인 상태로 조금 엣지를 추가해 줄 거예요. 너무 뭉개지지 않도록 컨트롤 D로 디바이드를 올려도 크게 큰 손상이 안 가죠. 그래서 디바이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몸쪽에다가 끼우는 걸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합쳐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같이 복사를 해서 얘도 격차가 다른 원기둥을 두 개를 해야겠죠. 위에 거를 선택을 하고 인플레 조금 준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0.1 정도였죠. 이렇게 해서 원기둥 얘는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거는 여기서 차집합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차집합을 해줘야 되고 이 작은 거는 몸통과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얘부터 작업을 할게요. 메이크 블린 메쉬 삼성 앞에 생성이 되고 카피 페이스트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중복되는 건 삭제 그리고 이 작은 원기둥은 몸통이랑 합쳐줘야겠죠. 또 메이크 블린 메쉬 앞에 카피 페이스트 중복되는 거 삭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실린더 다시 불러와서 이제 팔 부분에 맞는 걸 해야겠죠? 팔을 활성화해서 어떻게 끼우면 괜찮을까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끼워도 큰 상관이 없겠죠? 튀어나온 부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건데 얘도 또 엣지 만들어줘야겠죠? G 모델러로 가서 엣지 해서 디바이드 한 3 정도 주고요. 이렇게 디바이드.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좀 안 되잖아요. 다시 해야겠네요. 다시 얘가 조금 튀어나오게 그래야 잘 끼워질 수 있겠죠. 뭐 얘를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넣는 걸로 이렇게 90도로 할까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둥
주시고 큰 거는 몸통, 작은 건 팔에 연결되게 해서 매크 블린 메쉬 클릭. 그러면 클릭이 안 됐나? 다시. 아, 차지팝을 왔는데. 이게 꺼진 상태여야지 활성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켜지 합쳐진 거 복사. 다시 여기 블록이 헷갈리니까 밑에다가 놓고 겹쳐져 있는 거 딜리트. 그리고 다시 이제 몸통 작업. 얘는 차지팝을 해야겠죠? 차지팝 눌러주고 다시 메이크 블림 메쉬 써 생성된 거 카피. 다시 밑에다가 페이스트. 겹친 거 딜리트 해주면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입부분과 얼굴 부분 합쳐지는 부분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넓적한 면적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파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큐브. 좋아서 큐브 크기 좀 키워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파주고 들어가게끔 해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끼우고 좀 너무 클 수 있으니까 살짝만 줄여서 이렇게 파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엣지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죠?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뾰족하게 될 것이고 넉넉하게 할수록 약간 베벨이 좀 먹겠죠? 약간 둥글둥글하게 해서 디바이드 4 정도 좋습니다. 컨트롤 D 해서 얘도 복사를 해서 위에 거는 큰 걸로 줄게요. 좀 더 가까이에서 0.1 딱 맞췄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 큰게 위에죠. 위에 거였죠. 큰 거는 얼굴에다가 가야 되고 차지팝으로 가야 되고 작은 거는 합지팝으로 입이랑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얼굴부터 차지팝으로 파줄 거예요. 메쉬 생성. 또 복사, 페이스트. 겹치는 부분 딜리트. 자, 그리고 합집합 메이크 블린 메쉬. 또 앞에 가서 복사, 밑에다가 페이스트. 겹치는 부분 딜리트. 완성했다. 시프트 X 누르면 여기에 원래 시프트 X 아이콘이 있는데 제가 잘 안 써가지고 뺐거든요. 이제 시프트 X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츠가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지금 확인해 보시면 왼쪽만 만들어지고 오른쪽 안 되어 있죠? 컨트롤 시프트 X 눌러서 다시 가져온 다음에 미러 앤 윌드 해주시면 되고 양쪽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파츠
스플라이트 해가지고 파츠별로 4개 파츠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사이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볼 건데요. 지 플러그인의 스케일 마스터에 들어가 보시면 뉴 번디 바운딩 박스 사우트 이런 걸 클릭을 해주시면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박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 하면 딱 크기에 맞춰서 박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체크를 하기 좋은 박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클릭이 된 상태에서 지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프린트, 3D 프린트 허브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사이즈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죠. 밀리미터, 높이가 100인 거를 설정을 해주시고 박스는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익스포트 STL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옵션에 보시면 올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눈이 켜져 있는 거, 세 번째는 선택되어 있는 것만 내보내기입니다. 여기서 STL 선택해서 이름 자동 생성인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서브트 이름 그대로 생성하는 거고, 각각의 이름을 수동으로 선택하는 거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전두 번째로 하고 싶어서 이름을 좀 귀찮더라도 나중에는 더하기 싫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페이스. 얘는 얘가 페이스로 하고, 얘는 헤드? 헤드로 할까? 헤드. 페이스.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서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레이어 이름대로 내보내기. 그러면 됐고,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된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3D 프린터에 어떻게 파츠 나눠서 넣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혹시나 STL 불러오기를 해야 된다 하면은 뭐 인포트로 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똑같이 뭐 여기서 import STL 파일 여기에도 있거든요. 여기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강의를 만들어 보았고요. 집에 프린터가 있으시면 이대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도 되고 뭐 대행 업체나 이런 데 STL 파일을 넘기셔서 맡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망이었습니다.